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자본입니다. 예. 교재는 319쪽에. 복습은 하고 계시죠?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습은 꼭 하세요. 예, 복습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그저 기억을 자꾸 또 되살려보고 예, 할수 있으니까 복습은 꾸준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했던 현금, 그죠? 현, 예, 주, 외, 상, 권. 그리고 부채에서는 뭐죠? 사채. 하고, 충당부채와 월부채.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리고 사채. 핵심이잖아, 그죠? 그 자산, 부채. 오늘은 자본입니다. 교재는 319쪽에. 자본입니다. 그죠? 자본.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그죠? 예.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죠? 우리가 이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마이너스 부채 차감한 이 잔액을 우리 자본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자산이라 이러기도 합니다. 순자산.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니까 이제 순자산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본인데, 이 자본에서 핵심이 뭐냐? 자본에서. 이 자본은 이제 분류를 조금 이제 하셔야 돼. 그 자본이라는 거는 이거잖아, 그죠? 자산이 100원이다. 부채가 30원, 자본은 70원이잖아. 70원. 이 자본 70원을 이제 이게 주식을 발행한 돈, 자본금과 잉여금. 구분하죠. 잉여금. 요 잉여금에서 다시 이제 이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요거는 이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차익금액을 말하죠. 요거는 이익거래, 손익거래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자본거래한 거는 뭐냐면 주식거래. 주식거래에서 남은 잉여금,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 우리가 만약 주식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여기다 100원 적고 여기다 20원 적어줍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는 손익거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비용과 수익, 즉 말해서 당기순이익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 아시겠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또 자본조정이죠. 그죠? 자본조정계정이 있고, 요거는 뭐냐? 자본에 더할 거와 뺄 거.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래서 자본을 우리가 크게 이래 구분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인데 요 자본조정에 하는 거는 자본의 성격인데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분리할 수 없는 거, 이걸 별도로 공시한 거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하면은 해, 매, 그죠? 파, 재, 예, 해. 이제 매가 이제 기로 바뀌었으니 해기 파재 해외사 환산 차손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요거 기타 포괄 손익 그죠?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섯 개로 분류를 해주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 시작.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우리 교재 31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표가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자본은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이 자본은 국제 기준에서 중시 안 합니다. 이 금액만 알면은 이건 자동 초준되잖아, 그죠? 바로 자동으로 산출되니까 그 국제 기준에서는 크게 언급이 없습니다. 별다른 예, 그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류 정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특히 이거. 요거죠, 요거. 요 부분. 요걸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요걸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이게 핵심이 이거니까. 단기 순이 되니까. 아시겠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았죠?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단기 순이. 자, 우리 회사가, 보세요. 12월 31일 날.
금년도에 단기 이익이 생겼다. 100억을 해도 되고, 100원 해도 되고, 이익이 생겼다. 그죠? 그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이걸 또 이제 이거, 그죠? 주주총회. 예. 그 다음에, 우리 뭐 3월 20일. 주총을 열었다, 그죠? 그러면 이익을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어떻게, 그죠? 분별해야 되죠. 첫째, 이 단기 순이익에서 만약에 배당을 하기로 했다. 주주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배당이죠. 내한테 얼마, 목이 얼마 들어올지, 그죠? 배당.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저금 좀 해야 되죠, 그죠? 적립. 그죠? 또 일부는 다음으로 또 넘겨줘야 됩니다. 차기 2월. 주총에서 크게 결정하는 세 가지다. 배당, 적립, 차기월. 알겠죠? 잉여금. 요 배당하고 적립하고 이익을 시키는데 요 배당을 우리가 현금 배당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죠. 그죠? 주식 배당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현금 배당이 원칙인데,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주주들, 이제, 이거 말하면은, 우리 회사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주주들에서 어떠한 거죠?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겠죠? 주식 배당하기로. 그런데 주식 배당은 이 전체 배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시겠죠? 적립하는 거, 저금하는 거. 이것도 강제를 해야 되죠. 법정 적립금.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회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미 정립. 이렇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남는 거는 차기 2월. 이걸 이제 우리가 차기 잉여금이다. 이래줍니다. 잉여금. 자, 이때, 단기 순이 이걸 우리가 잉여금을 하죠. 그죠? 요걸 우리가 합니다. 그럼, 이가 처분되기 전이잖아. 미처분 잉여금 100원이라죠. 미처분 잉여금. 알겠죠? 지난 게 너무 안 난 거. 그러면은, 아이고, 말 잘못했네요. 처분하기 전 잉여금. 처분 전 잉여금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처분했잖아. 처분하고 나면 남는 거. 다음 게 넘어가는 차기율 잉여금입니다. 이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70원, 20원, 이러면 10원 되겠죠. 그죠? 만약에 100원 가지고, 그죠? 70원, 20원 했다. 이거 얼마? 10원 남죠. 100원 가지고 70원 하면 10원 남죠. 그죠? 이거 얼마고 계산 문제. 응? 단기순이 발생했는데 배당 70원하고 적립 20원 해도 차균이 얼마고 10원. 이 계산 문제입니다. 예. 요걸 약간 이제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현금 배당 얼마, 주식 배당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래 하죠. 좀 열거해버리죠. 근데 일단 기본 이론은 이거다. 알겠죠? 또, 이게 작년도에서 넘어간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작년에서 넘어간 거.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정기율 잉여금이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작년에서 넘어간 거죠? 정기월 잉여금이 30원 했다. 그럼 미처분이 얼마가 될까요? 이 130원 되겠지. 그죠? 요거. 130원. 정기월 잉여금이 30원 있고, 당기순 100원이면 130원이잖아. 그래서 90원 하고 나면 이거 얼마 남죠? 40원 남죠. 알겠죠? 정기월 잉여금 더하기 당기순익에다가, 요런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빼고, 법정 적립금이나 임의 적립금을 뺀 차익을 뭐라 한다? 차기 2월 잉여금. 계산 문제. 아시겠죠? 자, 여기 와서 이제 보세요. 배당을 하는데, 현금 배당이 원칙이지만은 주식 배당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만약 현금 배당을 한다. 우리가 요 미처분 잉여금 이제 기니까 이걸 줄일게요. 이익 잉여금 할게요. 현금 배당 요거 했을 때 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요 돈 나갔잖아. 그죠? 이익 잉여금. 이거 이제 우리가 배당을 하는데 금액 적겠습니다. 70원 중에서 현금 배당을 만약에 40원 하고 주식 배당 30원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익여금 40원. 그죠? 현금 배당 했죠? 현금 40원. 분기하면 되죠. 그죠? 주식 배당 했다.
마찬가지잖아, 그죠? 주식 배당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이익잉여금 30원. 자, 주식을 배당하면 뭘 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으니까 자본금이라죠. 자본금. 예, 여기 자본금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리 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보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죠? 예, 첫째. 이렇게 액면 100원짜리 주식을 90원에 형벗고 발행했다. 이건 할인 발행이죠. 두 번째, 액면 100원의 주식을 120원에 현금 받고 발행했다. 그죠? 두 가지. 이때 그럼 일단 현금 들어왔죠, 그죠? 자변에 현금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들어왔죠? 90원 들어왔죠? 여기 현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120원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자, 주식을 발행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본금이 한다 그랬죠? 요거는 액면 금액대로 100원 이렇게 줬고. 여기도 액면 금액입니다. 예, 이래죠, 그죠? 그럼 이거는 위에는 10원이 부족하죠. 10원만큼. 요거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그죠? 요거는 20원 남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합니다. 이렇게.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아, 그래서 요거는 액면이야 발행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액면 초과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한다. 아셨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주식을 발행했다 하면 뭐라 한다? 자본금이다. 그죠? 요 자본금 금액은 뭐라 하죠? 액면 금액이다 하는 걸 딱 기억하시고. 그럼 자, 이리 와서 보세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면 이익잉여금과 현금이 되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되잖아.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요 주식을 배당했습니다. 그죠? 이익잉여금과 자본금하고 요거 한번 비교만 해볼까요? 비교. 현금을 배당했을 때는 기업의 현금이 감소됐습니다. 그죠? 자본도, 자본 항목도 감소되고 자산도 감소됐죠. 자본이 감소되고 자본이 증가되어 버렸잖아. 그러면 자본 총액은 이거는 불변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이 감소됐습니다. 그죠? 감소됐잖아요. 이거는 자본은 불변이죠. 알겠죠? 왜?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30원이 감소되었다가 또 30원이 증가 되어버렸으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죠. 자본 불변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했다는 건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 주식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 외 사외 유통 주식 수는 증가되겠죠. 액면은 변동 없죠, 그죠? 아,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주식 배당 요구다. 이익잉여금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 총액은 불변, 주식 수는 증가, 액면의 불변이다, 그죠? 요거 잘 보세요. 요,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액면 1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50원짜리 두 주 나눴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100원짜리 한 주를 50원짜리 두 주 나눴습니다. 이거 우리가 액면을 나눴다. 분할을 그러죠, 그죠? 이걸 우리가 주식 액면 분할이라 이랍니다. 줄여서 주식 분할이라 이랍니다. 주식 액면 나눴잖아요. 주식을 분할했죠. 그러면 액면 100원짜리 한 주가 50원짜리 두 주 나눠지서니까 주식수는 한 주가 두 주 됐잖아. 그죠? 증가. 액면은 100원짜리 50원 되었으니까 감소됐죠.
자, 반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50원짜리 두 줄을 100원짜리 한 줄을 묶었습니다. 그러면 주식 액면이 병합됐죠. 주식 병합. 병합. 요 주식이 병합된 경우에는 두 주가 한두 대였으니까 숫자적으로 주식 수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됐죠. 그죠? 감소. 액면은 주당 50원이 100원 되었으니까 액면은 증가됐죠. 이 경우에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에 있어서는 전체 자본금은 변동이 없죠. 그래서 자본금은 불변이랍니다. 물론 자본도 불변이죠. 여기서 자본금과 자본에는 뭐 차이 나나? 여기 보니까 자본 했잖아. 그죠? 자본금과 자본의 차이가 뭐냐? 보세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자본은 전체 금액이고 자본 속에 자본금, 잉여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 총계를 말하고 그 사이에, 그 안에 자본금이 들어있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 요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 요 주식 배당까지 해서 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요걸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아, 주식 배당, 요거. 아시겠죠? 요 부분 요거 하고. 배당과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을 비교해서 요건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세요. 암기할 필요 없죠? 그죠? 이게 증가 감소, 이걸 뭐 암기할 필요 없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요거. 아시겠죠? 주식 배당. 요 자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거다. 주식 배당. 그리고 요거 같이. 아시겠죠? 요 부분 이해하시고. 네, 다음에. 이제 좀 자본에 좀 분류를 좀 해드릴게요. 네, 보세요. 자본, 아, 이리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 건 이제 자본금이 나거든요. 자본금. 발행하면서 남는 차익,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두 개를 합니다. 알겠죠? 크게, 아, 네 가지 나눴다. 그죠? 아, 나 이제 다섯 가지죠. 이렇게. 이거는 더하고 빼는 겁니다. 더할 거와 뺄 거. 이건 아까 뭐라 그랬죠? 해. 기, 파, 재. 이렇게 하시고. 자본금이라는 거는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식 발행수. 액면을 꼽힌 거죠. 그럼 우리가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그죠? 요걸 뭐라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 액면을 여기 적어주고, 주식 발행 초과금 1억이겠죠, 그죠? 여기 와서 주식 발행 초과금. 초과금 되고, 자본 거래. 자본 거래라는 건 주식 거래를 말합니다. 알겠죠? 저 자본 잉여금이라는 거는, 뜻이, 요거는 자본 거래에서 생겼다. 자본 거래라는 거는 뭐야? 주식 거래다. 주식거래. 주식거래는 뭐? 주주와의 거래잖아. 주주와 거래 맞잖아. 주주와의, 나와의 거래. 그죠? 기업이 무슨 거래? 내부거래죠. 그죠? 이익잉여금을 하는 것은 손익거래다. 손익거래를 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말합니다. 영업활동.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이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무슨 활동? 외부 활동이죠. 외부에서 발생한 거다. 이익잉여금. 단기순이익을 말한다고요. 단기순이익이 나온다는 건 뭐죠? 수익에서 비용 뺀 거잖아. 그죠? 벌어들인 돈에서 지출한 돈 뺀 거. 알겠죠? 요거 차이점. 그래서 자본잉여금 하는 거는 자본거래인데, 자본거래하는 거는 주식거래다. 주식거래하는 거는 주주와의 거래고, 주주와의 거래하는 거는 기업의 내부거래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액면 100원짜리 90원에 반영했다, 그죠? 여기다 100원 적어주죠. 10원 빼야 되잖아. 그럼 10원 뺄 때 요거 빼요. 요게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감. 그렇죠? 할인 발행 차감이래. 할인 발행 차감. 발행 차감. 이렇게. 액면을 초과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되고, 액면 이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감입니다. 그죠? 이익률 좀 말씀드렸고. 자, 이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자,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이것을 발행했다. 120원에 발행했다. 이거 이렇게 액면 발행했다. 120원에 발행했다가 이걸 취득했습니다. 100원에 취득했다가 다시 재발행. 이걸 다른 말로 처분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처분. 140원에 재발행했다, 그죠? 다시 발행했다. 발행이 처분이잖아. 같은 말이죠, 그죠? 주식 팔았다, 발행했다, 발행해서 사가는 사람은 팔은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요 100원짜리 120원 발행했습니다, 그죠? 요걸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120원을 취득했죠, 그죠? 요 취득,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자기 주식이라 그럽니다. 130원. 자기 주식. 이걸 140원에 다시 발행했죠. 차이 생겼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합니다. 10원에 이렇게. 그럼 요 계정과 요 계정의 성격은 비슷하죠. 그죠? 결국은 초과 발행이잖아요. 요게 요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 요리 들어오죠. 들어오고 요게죠. 요거는 자본은 감소죠. 여기 들어가 자기 주식. 알겠죠? 예. 물론 이제 처분 손실이라면 요래 가겠죠, 그죠? 주식 자기 주식 마이너스 됐죠, 그죠? 자, 여기 와서 이제 요거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죠, 자기 주식. 자기 주식 하는데. 이 자기 주식은 자기에서 주식 취득한 거잖아, 그죠? 취득한 건데 이게 원칙상 상법상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내가 샀다가 대팔고 하다 보면 주가를 조작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원칙상 금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허용된 경우라는 거는 이제 말하면은 어떤 방어권 행사, 방어권. 내가 우리에서 주식이 한 30% 가지고 있는데 대표이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우리 회사 주식을 사가죠. 만약에 30% 넘어버리면 내가 사전자에 뺏기잖아, 그죠? 그걸 이제, 그걸 말하면 막기 위해서 내가 제 주식을 취득해서 내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 방어권 행사를 합니다. 또 하나, 기업의 규모가 회사가 좀 어렵다, 그죠? 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감자. 그 이제 우리 이런 경우는 상법상 등등 허용된다. 이거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하나 보세요. 재발행했다는 것은 요거는 방어권 행사하고, 방어권 행사겠죠, 그죠? 다시, 내가 취득에다 다시 발행하는 거니까, 방어권 행사가 될 거고, 이걸 감소,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취득해서, 여기서 이제 요 와서, 취득하고 나서, 소각해버리죠. 소각. 없애버린다, 이거죠. 알겠죠? 없앤다, 소각. 자본금을 없애버리다. 주식을 사와서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그 자본을 감소시켜버리죠, 그죠? 자기 소각. 소각이 크게 취득하고 나서 취득 요 소각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데 취득 즉시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샀다가 바로 소각해요. 샀다가 바로 소각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취득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취득 후, 예, 취득 후, 취득 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해 마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말은
취득에 대해 자기주식을 장부에 기록했겠죠. 기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파는 거고, 요거는 바로 팔아버렸으니까 요 계정이 안 생기겠죠, 그죠? 샀다 바로 팔아버렸으니까 요 계정이 생길 틈이 없잖아. 자기주식 하는 계정이,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다. 취득 즉시 소각하는 경우하고 취득 후 소각하는 것은 다르다. 알겠죠? 요거는 밑에는 뭐냐면은 취득 즉시 소각한다는 거는 요거는 요 계정이 안 생기죠, 그죠? 바로 뭐가 생길까요? 자본금이 감소돼 버리죠. 감소되고 현금이다, 그죠? 만약에 90원에 사고 소각했다, 요걸 뭘 하느냐? 10원 남았죠? 감자 차익이라 이랍니다. 어렵죠,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요거는 취득 후 소각이니까 요거는 뭐가 없어지고, 그렇죠, 자기 주식이 없어지겠죠, 그죠? 예, 주식이 없어지면서 요 자기 주식이 없어지죠, 그죠? 130짜리가 없어지면서, 예. 잘못했습니다. 자기 주식 여기 샀던 차변에 있었잖아. 여기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면서 자본금이 감소되죠, 그죠? 100원짜리 감소됐다. 그럼 요거는 30원만큼 손실이 생기잖아. 감자 차손이 30원 생겼다, 이 말이죠. 그죠? 요 부분 좀 어렵습니다. 예,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자, 요때 보세요. 취득 소각을 한번 볼게요. 요거, 요, 참, 구분해 볼게요. 요거는 보면은 자본금 감소, 자본 증가, 10원, 결국 자본이 감소됐죠, 그죠? 90원이 감소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본금 감소 130원, 자본 감소 130원, 결국은 자본이 뭐죠? 불변이잖아. 아, 요것도 불변, 요것도 불변이네. 시험 여기 잘 나와요, 요거, 요거, 요거. 잘 나오기보다 소각이 나왔다 하면 요거 자주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 취득 후 소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손가락 나오면은, 자, 여기서 제가 시험 나오는 걸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주식을 발행했다. 자본금, 자본은 어떻게 되죠? 증가 되잖아, 그죠? 그렇죠? 이건 알겠죠, 그죠? 주식을 발행하면은 증가, 주식을 취득하면 감소죠, 그죠? 문제에서 요걸 딱히 가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왜냐하면은 우리 회계원리 수준에서 요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다 하면은 증가입니다. 주식을 취득하면 자본 감소, 주식 소각하면 자본 불변. 알았죠? 불변이다. 요거 좀 기억하세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 증가, 주식 취득하면 자본 감소, 주식 소각은 뭐다? 불변이다. 왜? 요건이 요 취득 후 소각을 여기 나오니까. 알겠죠? 예. 그리고 감자 차익 감소는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아, 감자 차익은 여기다, 그죠? 감소는 여기다. 아,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감자 차익과 감자 차익.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본주의 플러스가 뭐냐? 미신, 미신. 우리와 미신 가자, 미신, 미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청약 증거금. 예, 이 정도다. 계약금 말하죠, 그죠? 예.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의 분류는 이 정도에서 딱 마무리하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보세요. 자본금이라는 거는 주식 발행 수에다가 뭘 곱했다? 액면금을 곱한다, 그죠? 자본 잉여금은 이런 계정이다. 아, 주식 거래에서 생기는 계정들이구나. 요거 반대는 이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는 미신. 미신. 두 개. 결국은 뭐냐? 자본 조정 계정들은, 그죠? 이 계정되는 경우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거잖아, 그죠? 잉여금이 아니죠. 그리고 자본의 마지막 결손금 계정들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는, 그죠? 플러스는 잉여금 쪽이고, 가깝고, 성격이. 요건 회기파지고, 그죠? 이 잉여금은 요거, 말씀드렸잖아. 요거. 그럼 자본은 끝나버렸죠. 그죠? 그죠? 자본은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자, 교재 한번 보세요. 319쪽에 보세요. 그 자본 해제 불고 나왔죠, 그죠?
우리 국제기준에서 이래 불려놨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꼭 이래 하란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다 하는 거지 예, 뭐 크게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죠? 책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세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이해하셨죠? 그죠? 주식의 종류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다. 그죠? 넘기세요. 322쪽에 정자하는 거는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 자본금 증가고 또 뒤로 넘겨볼까요? 현물출자, 현금 대신에 뭐 땅을 가져왔다. 그죠? 무상증자, 유상감자, 무상 나오죠. 그죠? 유상은 돈 들어오는 거, 무상은 돈 없는 거. 정자와 감자, 정자는 자본금 증가, 감자는 자본금 감소. 그죠? 326조에 보면은 자기 주식 나오죠. 그죠? 자기 주식. 됐고. 넘겨볼까요? 329조에 보면은 자본잉여금 나와 있네. 아, 자본잉여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 하나 이해하시겠죠? 넘기세요. 자본조정, 미신, 이익여금,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이 있다. 그죠? 법정적립금 나오죠. 그죠? 요거, 요거. 아까 말씀드린 요거요. 아, 요, 지워버렸네. 법정적립금이 이익준비금입니다. 이거는 이상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습니다. 요거는 현금 배당 있잖아요. 요거, 요거. 10분의 1 이상 적립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현금 배당 있죠? 10분의 10% 이상 적립하고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합니다. 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예, 적립해 나가고 법정적립금을 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 넘기세요. 배당 333에 보면은 현금 배당이 나오죠. 현금을 배당하는 거 넘겨볼까요? 중간 배당도 있고 아래 보면 뭐 주식 배당도 나오죠. 그죠? 주식 배당 중간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그 말하면은 결산하기 전에 실적이 좋다 중간에 한 배당하는 걸 말하죠. 이사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다음 주식 분할과 병합 나오죠, 그죠? 예, 알겠고 337을 6에 보세요. 요거 요거 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만약에 손실이 생겼다 결손금 처리 계산서 그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예. 넘기세요. 340쪽에 기타 포괄손익 누구게 요 나오네. 그죠? 해, 기, 파, 재. 해, 기, 파, 재. 알았죠? 그리고 화, 재. 알겠죠? 확정급여 제도까지만 다섯 개인데 네 가지 하면 됩니다. 해, 기, 파, 재까지. 알겠죠? 예. 주당 순익에 대해서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